성민 씨 지금 걸리셨는데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전 처음에 맞춰서 끝낼 수 있었어요, 사실. 어플 안 켜지?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, 그 문제 드려가지고 못 맞췄는데. 아, 진짜. 맛있는 상담 왜 못 맞추지? 맛있는 상담 말고. 이게 딱 나오자마자 그, 아, 왜 그 떠오르지 않는 그 기분 자, 아시죠?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GS25시 스페인에 도착했고요. 얼마야? 이게 뭐 얼마야? 중간중간 찍으시면서 계산하시면 되세요. 이게 얼마지? 아, 그냥 찍으면 돼. 저 이거 계산서 찍어주시겠어요? 네네네네.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넘치면 안 되고 17,500원 딱 맞추셔야 돼요? 네. 오렌지 주스는 되게 비싸. 너무 많죠? 이거 포장해 주세요. 천재. 지금 신청하신 노래가 몇 분짜리죠? 지금 한 4분쯤 돼요. 자, 출동 한 번에 바로. 과연 이거를 예. 멤버들이 오케이 해줄지 안 해줄지 아는 문제가 뭐냐? 물건이 없잖아요. 아, 가져오면 되죠. 만약에 이 미션이 실패를 한다, 또 다른 벌칙을 수행하셔야겠다. 안 돼요. 아무래도 너무 힘든데 요즘. 17,500원이었나요? 17,500원. 17,500원. 이거 하나요? 아니요. 가져오고 있어요. 예? 누가요? 매니저 형이. 아, 매니저 형 또 고생시켰어요. 그러니까요. 그냥 뛰어온 거야. 근데 진짜 17,500원 맞아요? 정확히. 어떻게 아, 이거 어떻게 딱 한 5초만 더 있었어도. 우와. 이야. 대박. 아. 정확하게. 그러면 이거 해줬다고 하자. 아, 선민이 형 5초 늦었으니까 네. 또 벌칙으로 저거 네. 다 먹는 걸로. 근데 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야. 그러면 열심히 할 것 같아. 이거 어차피. 근데 진짜 저 예. 너무 신기했던 게 네? 편의점 막 뛰어 들어가서 막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딱 올렸거든요. 네? 바로 17,500원. 그러면 난 인정. 예? 그러면 저 예? 그 과자를 예. 마지막에 나갈 때 밖에 팬들 많이 계시니까 예. 성민 씨가 직접 나눠드려요. 네. 아, 괜찮다. 네. 그 미션으로 하겠습니다. 마지막 벌칙. 그거 잠깐만 같이 내려서 살 좀 예. 돼요. 이걸로 하긴 너무 부족한데.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. 네, 나눠드려요. 샀으니까 예. 예.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길 예.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앞에서 기다리신 분 밤늦게까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.